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소리를 안 내기로 했는데 또 제가 다 같이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성경과 기독교 복음의 최대의 신비,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곁에 오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오늘 이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더 오래 다녔지 뭐, 그죠? 조금 다니신 분은요? 조금 다니신 분도 우리 교회는 있으시네요. 근데 설교를 많이 들으셨죠? 네. 근데 제일 은혜 받을 때가 성탄절 설교죠? 아닌 것 같아, 그죠? 성탄절은 제일 중요한 절기인데 성탄절 설교에서 이렇게 막 은혜가 받은 적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절기 행사도 많이 있고요. 또 유럽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성탄절 때 이렇게 휴가를 가신 분도 또 많이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게다가 성탄절에는 대개 성경 본문이 딱 정해져 있죠. 예수님 나신 거에. 그래서 제가 이 업계의 비밀을 알려드리면 목사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설교가 성탄절 설교예요. 왜냐하면 사실이 분명하거든. 그리고 늘 그 같은데 이렇게 매여 있는데 성탄절은 해마다 돌아오거든. 그래서 성탄절 설교가 참 어렵다, 그런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과 그 어려운 설교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뜻이 무언가, 그거 하나만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뭐를 의미할까요?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거지만 아기를 갖는다는 것이죠. 그게 부모가 된다는 뜻입니다. 아기를 갖고 부모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준비해야 될까요?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될까요? 다 소용없습니다. 미리 책을 보고 또 옷과 침대 이것저것 다 준비해 놔도 그게 소용없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아기는 어떻게 태어나죠? 엄마의 양수에 갇혀 있다가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아기가 구조되었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말이 되잖아요. 네, 엄마의 양수에서 갇혀 있다가 새로운 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는 그 낯설음과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정없이 울어대는 거죠. 아마 처음 아이를 낳은 엄마와 아빠라고 생각한다면 난데없이 살아있는 생명을 받은 거예요. 생각했겠죠. 영화에서도 봤고 다른 집 아기도 봤으니까 아기를 낳을 때는 이렇게 안고 그죠? 기뻐하는. 라이언킹도 기뻐하잖아요, 그죠?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뻐해야 되는데 영화에서는 기뻐했는데 실제로는 그 기쁨은 아주 잠깐. 생각보다 낳을 때 그렇게 이쁘지도 않고 거기다가 정말 연약하기 그지없는 이 생명에게 뭔가 메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의사가 와서 황달소견이 있네요. 옆집 아줌마는 와서 아이고 한국 애기들은
다 처음에 황달점이 있다가 다 없어져요. 뭐 얘기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 않죠. 젖을 잘 못 먹네요. 또 뭔가 계속해서 불편해하는 것 같이 끙얼끙얼 거립니다. 이 아이에게서 이제는 시선을 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잠깐 보지 않는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뭐가 불편한가? 숨을 잘 쉴 수가 없나? 그러다가 울다가 목이 막혀버리기라도 한다면 혀가 말리기도 하니까 고개를 돌리다가 감싸고 있는 담요가 코를 막아버리기라도 하면 어떡하지? 조금만 지나면 아이들에게도 손톱이 자라죠. 네, 아이들의 손톱은 날카로운데 그걸 막 갑자기 이렇게 눈이라도 긁기라도 하면 어떻게 할까? 이제 그 어린 아기에게 메어버리는 것입니다. 아기의 아빠는 갑자기 제3자가 된 느낌입니다. 자기가 낳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죄지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전전긍긍하죠. 그런데 진지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이니까. 개인의 사생활이란 아기와 연관해서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여름휴가 생각도 할 수 없고 다른 가족과의 약속도 당분간 할 수 없습니다. 엄마는 수면 부족에 멍해 있을 것이고 아빠는 아기 용품이라도 떨어지면 마치 죄를 지은 것처럼 종종거리고 슈퍼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서로 싸우는 것도 아닌데 젊은 부부는 진지하기만 합니다. 또 뭐를 결정적으로 잘못한 것도 아니면서 늘 마음을 졸입니다. 뭐가 달라진 걸까요? 한 생명이 그들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현실입니다. 다 그런 거라고요? 네. 다 자라면 애기 저절로 큰다고요? 아이는 저절로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익숙해지고 편안해져서 이제는 다 잘 될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올해도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나 뜻밖의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갓난아기 같은 아이가 뜨거운 물을 잡아다녀서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어린아기를 진료를 받고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날카로운 모서리에 갑자기 찢겨서 상처가 나기도 하고 또 부러져서 골절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이유도 모르게 우는 아이를 들쳐업고 간 병원에서 청천벽력 난생 듣지도 보지도 못한 병명을 의사의 입에서 듣습니다. 그리고 전혀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부모는 그때마다 소스라쳐 놀라고 날카로운 비명을 지릅니다. 여러분, 부모가 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부모가 된다는 것은요,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피할 수 없어요. 이 모든 일들을 왜 그랬느냐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느냐고요? 어떻게 하느냐고요? 아니요, 지금 그런 거 물어볼 때가 아닙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피하지 않게 됩니다. 엄마는 처녀 시절에 바퀴벌레 하나도 징그러워하던 처지인데 아이가 갑자기 목이 막히면 손가락을 목에다가 썩 집어넣어서 자지러지게 우는 아이의 목에서 막힌 것을 빼내는 것입니다. 의사의 손길을 기다릴 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가 이유도 모르게 병이 생겨서 생명이 경각에 달리고 또 생명을 건 이식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의사는 무서운 얘기만 자꾸 해냅니다.
그리고 결과를 전혀 자신할 수 없는데 엄마는 그러나 퀭한 눈으로 부릅뜨고 그 시간들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몸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누구도 원망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엄마가 아니었더라면, 이 시간이 차라리 아니었더라면 절대로 그런 생각으로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있냐고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이해할 수도 없는 시간을 한순간도 밀리지 않으면서 견뎌내는 거예요. 걱정 없는 다른 부모들은 좋겠다고요? 아니요. 그런 거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수술실에서 나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될까? 뭐를 준비해야 될까? 오직 그것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한 생명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와서 산다는 뜻입니다. 이 한 생명은 모든 것에 우선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 생명과 함께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해하기 전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인 아이에게 쏟아주는 사랑은 가장 직접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실질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뭘 이해하고 잘해주고 돌봐주는 것은 여러분 저 나중에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가 안 되면 견디는 겁니다. 방법이 없으면 같이 있는 겁니다. 같이 겪어내는 것입니다. 아내를 먼저 보낸 우리 집사님 남편이 마지막 인사 때 그 얘기를 했죠. 아침마다 일어나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울고 인사하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시간들을 견뎌내는 게 가족이죠. 자녀에게 그게 부모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 그래서 이것은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됩니다. 왜 우리에게 그러한 일을 알게 하셨느냐고요? 이런 일들을 왜 우리에게 겪게 하셨을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 우리가 돌봐줘야 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됨의 뜻을 배우고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돌보다 보면 우리가 아이들을 돌봐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아이가 우리를 구원해 주고 있구나. 예. 참된 생명과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는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를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한번 의사가 되어봐야 합니다. 직업적인 의사가 아니라 예, 그 생명을 치유하고 살. 그래서 우리는 다 부모의 심정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녀가 없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님께서는 그 동일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는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만사형통 모든 것이 금나와라 뚝딱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와 실제적으로 함께 계신다는 거죠. 생명 대 생명으로 함께 계신다는 거죠.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거죠. 그리고 아픔을 대신해 주신다는 거죠. 견딘다는 거죠. 참는다는 거죠. 눈을 부릅뜨고 같이 있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참된 사랑의 관계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 견딜 수가 없어요. 스스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를 잊어버렸어요. 스스로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나님 없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목마르고 인생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돈이 없고 물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같이 계시는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고통인 거예요. 자녀가 수술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도 부모는 그래, 내가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한 생명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참 모습을 가지고 계신 한 생명을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의 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 세상에 오셔서 말 먹이통에 아까 무슨 뭐요? 럭셔리 스트라세? 네? 생각도 잘해. 네. 괴테 스트라세? 예. 거기에 오신 게 아니라 말 먹이통에 뉘어졌습니다. 그걸 우리는 겸손의 표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이 자녀를 낳을 때 1인실에서 낳았나요? 2인실에서 낳았어요? 다인실도 있어요? 출산 병동에? 2인실까지? 네. 뭐 2인실에서 낳았으면 여러분이 겸손한 거예요? 방이 없으니까 그랬잖아, 방이 없으니까. 뭐 중요해요? 1인실에 나면 뭐 조금 여유가 있겠지만 뭐 그게 중요하냐고요, 그죠? 아이가 태어난 게 중요하잖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하영주 목사님 그 신장 투석할 때 이제 문병을 갔는데 그 세브란스 병원 5층이었어요. 투석실이에요. 거긴 다 투석만 하니까 칸막이를 이렇게. 근데 거기는 방해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요. 예, 면회하는 사람들 이렇게 의자도 없어요. 그 방에는 의자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면회를 하더라도 잠깐 얼굴만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방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목적이 그런 거예요. 예, 출산 병동에서는 아이를 출산하고 생명을 얻는 게 중요하지 방이 두 개냐, 아니 침대가 두 개냐 하나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 먹이통에 나셨습니다. 그게 무슨 대단한 겸손이나 아니면 대단한 위대한 표현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근데 방이 없었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데 방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마구간에 아쉬운 대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야, 내가 좀 창피하다. 이 가오가 안 서잖아.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 저쪽에 있을 테니까 잘 나가지고 럭셔리 스트라스로 와.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요. 아니, 아이를 낳는데 아빠가 옆에 있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말 먹이통에 오신 예수님 곁에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고 육신의 아버지 요셉도 마리아도 그곳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창세기에서 야곱의 아내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을 했습니다. 그때 야곱은 어디 있었을까요? 그 옆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죽어가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곁에 그 순간을 견디며 눈 똑바로 뜨고 도망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니까. 그리고 베냐민을 낳고 죽어가는 아이를 아내를 부여안고 울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함께 있다. 오늘 좋은 날인데 슬픈 이야기를 제가 자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 먹이통 같은 우리 안에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왜요? 왜? 왜? 같이 있게 하시려고. 같이 있게 하시려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으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여러분? 같이 있게 하시려고 보내주신 거예요, 생명을. 부끄러워요? 하나님이? 못난 자식이라 부끄럽다고요? 아니죠. 생명의 부모는 그런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런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건 도망가는 거죠. 비겁한 거죠. 생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보시니 너무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나서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나 같은 것은 세상에 안 나왔던 게 좋을 거야. 나는 경쟁력이 없어. 나는 은사가 부족하다고. 나는 뭔가가 가진 게 없이 되는 일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아. 자식이 늦게까지 돈을 못 벌어도 비행기 타긴 글렀네, 그죠? 근데 그것 가지고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부모에게 효도를 못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모가 되어보니까 알겠어. 그게 중요한 거야. 그 단계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그 단계 중요한 게 아니야. 어제 저녁에 너 나한테 뭐 해줄 거야? 얘기했던 부모는 체면이 안 생겨. 목사님이 설교를 이상하게 하네. 야, 인생은 경쟁인데 경쟁력이 있어야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곁에 있을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세요. 견뎌내실 것입니다. 무슨 마이다스의 손, 무슨 형통하고요. 왜 하나님이 계신데 나한테 좋은 일이 안 일어나고냐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거기로부터 시작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치유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들의 생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하나님은 함께 계실 거예요.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올해 우리 모두는 뜻하지 않은 세상을 만났습니다. 어떤 이는 걱정하고 어떤 이는 원망하고 어떤 이는 분노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정말 좋았다고요. 주님과 함께한 모든 것이 좋았다고요. 제가 한국에 간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하, 목사님은 성도들이 좋아서 무풍지대에서 편하게 지냈군요. 만약에 누가 그렇게 묻는다면 제가 그냥 미소를 짓겠습니다. 작년에는 재작년에게는 우리가 꽃길을 걸었었나요? 그래서 올해가 힘든 건가요? 돌아보면 그렇지는 않죠. 올해도 우리는 아직 젊고 정말 좋은 교우들을 주님 앞에 눈물로 환송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은 생과 사를 가로지르는 수술대 위에서 뜻밖의 일들을 숱하게 겪었습니다. 일터는 망연자실한 돌발 상황을 여기저기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당연하죠, 아버지니까. 당연하죠, 우리의 구주시니까. 그 주님의 마음으로 중단된 생업 속에서도 우리는 세상을 말씀으로 읽었고 복음 속에서 승리의 힘을 실제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한 모든 시간이 좋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고요? 우리의 이름이 임마누엘이 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의 이름도 임마누엘이 된 겁니다. 주님이 눈을 떼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이해 안 되는 순간을 견뎌낼 겁니다. 고통스러운 순간을 함께 참아낼 겁니다. 수술 받는 순간에도 수술실 안에서 밖에서 깨어 계실 것입니다. 한순간도 딴 생각하지 않고
그렇다면 우리도 그래야 될 것입니다. 내 구주 예수님 부끄러워하지 않고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이렇다 저렇다 관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있는 인격체 참 생명으로 대우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싶습니다. 손님 한 사람만 와도요, 예, 비상이 걸립니다.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해? 예, 들어오세요. 아이, 괜찮아요. 아니, 그래도 들어오시라고요. 유령이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와서 문 앞에 서 있잖아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우리가 준비가 안 됐는데. 그렇습니다. 주님은 허상이 아니고요. 주님은 추상이 아니고 주님은 관념이 아니고 주님은 무슨 종교적인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은 생명이고 주님은 인격입니다. 2021년에는 더더욱 우리 예수님과 그렇게 동행하고 싶습니다. 그 주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주님을 어떻게 지켜드릴까? 주님께 어떻게 내 마음을 보여드릴까? 어떻게 주님과 함께 대화할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참고 견뎌야 될 것은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이 늦게도 들었습니다. 늦게 철 들었지만 그러나 그러고 싶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임마누엘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 이름에 걸맞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주님은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를 수치스럽게 만들겠습니까? 우리 하늘아버지가 넉넉한 사랑과 능력으로 아들을 우리 안에 생명을 이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와 함께 아름다운 일들을 해나가실 것입니다. 더 아름답고 좋은 일들을 우리의 생애에서 보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세상 끝날까지 그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주와 동행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 누추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오시니 하나님도 곁에 계셨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 죄된 인생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찾아와서 사랑해 주시고 빛으로 비춰주시고 더러운 죄 깨끗하게 해주시고 아픈 몸 치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예수님, 언제라도 어디라도 같이 가자 말씀하시고 실제로 언제나 함께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길 가보니 알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해보니 알겠습니다. 세상에서 보이는 것 안 보이고 막막해 보니 알겠습니다. 주님 우리 곁에 계신 것, 우리 주님에게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싫어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말씀 가슴에 새기고 손으로 발로 살아내겠습니다. 나의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